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다리자매 신화 공략 중에서 이 위험한 스킬 중에 하나죠. 글레이브 폭풍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이 간단한 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길지는 않을 거예요. 이 글레이브 폭풍 스킬이 어떤 스킬이냐면 2페이지, 3페이지 때 호랑이 탄에가 호랑이가 막 여기저기 점프하는 게 간간이 보일 거예요. 전투 중에. 이게 호랑이 타고 막 점프하면서 자기 할일 하다가 중간중간에 글레이브 폭풍이라고 해서 큰 부메랑 하나를 던져요. 엄청 큰거첫 번째로 하나 중앙으로 무조건 던지고, 그 다음에 이 부메랑이 벽에 닿게 되면 3등분 돼서 각자 갈 길을 가다가 또 이게 또 각각 벽에 닿게 되면 총 9개의 부메랑이 돼서 여기저기 날라다니는 부메랑인데, 요거를 그냥 무턱대고 피하는 것보다는 이 부메랑의 원리를 아셔가지고 피하시면 아무래도 다른 공략 때문에 복잡한데 쉽게 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일단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게 무조건 이 네임드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글레이브 폭풍은 가운데로 던진다는 사실이에요. 요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이첫 번째 글레이브 폭풍은 무조건 가운데 쪽으로 던지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이따가 알려드리고, 일단 첫 번째로 많이들 알고 있는 방법이 이 네임드 양옆으로 미리 이동하는 거예요. 이 방법의 경우 첫 번째 부메랑은 쉽게 피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날아가니까 네임드 바로 옆에 있으면 맞을 일이 없겠죠. 그 대신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부메랑까지는 피하기가 쉬워요. 왜냐면 정면에서부터 정반대죠, 지금. 본인들 위치와 정반대에서부터 저기 멀리에서부터 부메랑이 이제 날아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것까지도 피하기가 쉬워요. 그 대신에 이제 세 번째가 문제예요. 이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되면 두 번째 거 닿는 것까지는 이렇게 정면에서 오니까 이렇게 막 피하면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아직 한 번밖에 안 튕겼기 때문에 한번더 튕기고 이제 본인들 뒤쪽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. 이렇게 되면 정면으로 오는 거 피한과 동시에 다시 이제 후방에서 오는 부메랑 3개까지 피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커요. 그래서 이미 이 방법에 잘 숙달된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는데, 아직 이 방법을 쓰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것보다 제가 이 다음으로 알려드리는 방법을 쓰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. 이 방법 말고 그 다음 방법이 어떤 거냐면, 이렇게 네임드가 부메랑을 던지잖아요, 첫 번째 걸. 그러면 네임드 위치를 보시고 가운데와 일직선 상을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. 어차피 가운데로 부메랑을 던지기 때문에 요 일직선 상에서 양옆으로 위치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무조건 피하겠죠. 왜냐하면 이렇게 날라오잖아요. 애시당초 요 위치를 보고 양옆으로 위치를 잡은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부메랑은 무조건 피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부메랑도 무조건 피해요. 왜 그러냐면 이 부메랑의 경우 벽에 닿고 3등분 되는데 무조건 랜덤 방향이 아니에요.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한 120도 있죠. 120도 방향으로만 랜덤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 120도 각도 밖에 있으면 무조건 안 맞게 돼요.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. 요 안으로만 그 다음 3등분 부메랑이 나가기 때문에 두 번째 것도 이렇게 벽에 붙어 있으면 무조건 맞지 않게 되고, 이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위치한 분들이 조심해야 될건이두 번째 튕긴 다음에 세 번째로 돌아오는 부메랑 있죠. 이렇게 세 개가 닿으면 얘네들이 또 돌아올 거 아니에요.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. 여기서 3등분 돼서 날라오는 거, 자기 정면에서 날라오는 거한 번만 피하시면 얘들이 이제 벽에 닿는다고 해서 다시 또 분열되지 않잖아요. 이미 분열 다 끝났어요. 얘네들이 벽에 닿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자기 정면으로 오는 거예요. 무조건 정면으로 올 거예요. 이 정면으로 오는 부메랑 9개만 잘 피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도 이 방법을 쓰고, 혹시라도 아직 트라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방법을 쓰는 걸 굉장히 추천해 드려요. 특히 힐러 같은 경우는 이거 피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조금 더 수월하게 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네,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그 글레이브 폭풍 좀 쉽게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어요.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아직 트라이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